선수들한테도 뭐 한 게임을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업은행하고는 지금 뭐 전적은 2승 1패로 앞서고 있지만 승점 면에서 재미를 좀 못 봤어요. 이번 경기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세요? 글쎄, 저희들도 약 한 3주 정도 시간 있어가지고 뭐 체력 훈련을 많이 했고 또 글쎄 뭐 선수들한테도 지금 얘기했던 거는 뭐 IBK 팀도 사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더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훈련의 결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공사의 어창성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황서영 씨 수고했습니다. 어창성 감독이 일단 뭐 전반기 만족한다라고 네.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두 팀의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3위의 도로공사 8승 7패 그리고 7승 8패 4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행인데요. 네, 역시 뭐 공격 성공률에서 뭐 기업은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브로킹 성공 또 서브 성공에서도 기업은행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디그 리시브에서 도로공사가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로공사는 이제 공격 종합에서 지금 최하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는 지금 공격 성공률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서브와 또 수비로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경기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후반기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네.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도희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두 팀의 전반기 뭐 기록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시즌 기록은 이제 2승 1패인데 뭐 기록 보고 좀 특징이 어떤 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뭐 전체적으로 공격 성공률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사실 기업은행을 상대로서는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브로킹에서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2승 1패로 앞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좀 재미있는 것은 승점은 오히려 네. 기업은행이 한 점을 더 따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승점 4점을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따냈던 도로공사 승점 5점을 기업은행은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전상천 주심 그리고 전영아 부심이 경기를 끌어가고요. 이선신 최강희 삼선신 어영순 전영아 부심이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4라운드 두 팀 간의 첫 번째 대결. 두 팀도 4라운드에서 이제 후반기 접어들면서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식 기간이 긴 것이 조금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예, 네, 뭐 두 팀도 아무래도 경기력에 있어서 그 경기 경험 부분, 이런 또 경기의 그 운영 부분, 이런 네.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감독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은행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아, 선수들이 좀 어린 선수고 또 시즌을 지금 처음 접해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패기가 있긴 있으니까 네. 뭐 잘 이겨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은행 선수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도희 해설위원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사실 주축 선수인 김희진 선수가 빠져 있는 가운데 두 경기를 참 어려운 경기인데 그걸 잡았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장점이라는 부분이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희진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몇 있는 선수가 있었다는 것. 그 부분이 기업은행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업은행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이효희, 유희옥, 박경남, 알레시아, 김희진, 박정아, 김민주 리베로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뭐 역시 박경남 선수와 박정아 선수가 레프트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 박경남 선수는 거의 수비를 리시버 이런 것을 전담해 줄 테고요. 그리고 알레시아 선수가 라이트, 뭐 유희옥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센터입니다. 네. 자, 이제 도로공사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어창선 감독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네, 어창선 감독 선수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자 이런 네. 얘기를 지금 선수들하고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또 도로공사만의 그 스타일을 갖고 경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도로공사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좀 빠르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랑 많이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네. 도로공사의 어떤 색깔에 대한 부분, 네. 여러분들이 조금 희석이 된 전반기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작년에는 거의 도전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예, 도로공사 팀이요. 근데 올해는 좀 그
작년 정규리그 2위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게 되고 좀 더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선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자 뭐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일명 벌떼 공격 네. 뭐 이런 특징을 도로공사가 보여주면서 그런 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뭐 피네토 선수가 지금 보입니다만은 대형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그 외국인 용병 선수 같은 경우는 타반 선수가 사실 키도 크고 네. 네, 테크닉도 좋은 공격 부분에서 가장 테크닉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 때문에 뭐 볼이 좋지가 않아도 잘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피네토 선수는 아무래도 키가 작다 보니까 좀 파워면에서 또 높이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력으로 가면서 네. 모든 선수들이 고른 어떤 플레이를 펼쳐줘야 되는 것이 이제 도로공사의 특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훈 세터가 토스를 할 때 그 분포도도 보면 시간차와 속공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시도를 하거든요. 네. 11%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속공과 시간차 또는 킥오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빠르게 공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도로공사의 서브가 강하게 기업은행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도로공사로서는 좌우가 될 테고 네. 뭐 역시 뭐 기업은행도 서브 강하게 들어가야 될 테고 브로킹이 좋으니까 그 브로킹이 얼마나 자기네 브로킹을 잘 살릴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네. 봅니다. 자, 도로공사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하준인, 피네도, 임효숙, 이보람, 이재은, 황민경, 김혜란 리베로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역시 뭐 피네도 선수가 라이트, 이보람 선수와 하준인 선수가 센터 레프트에는 임효숙 선수하고 황민경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임효숙 선수가 역시 뭐 오늘은 첫 스타팅 멤버로 들어가네요. 네. 자, 유경화 경기 감독관, 황명석 심판 감독관, 이규빈 경기 판독관이 오늘 또 함께 도움을 주겠습니다. 알레시아 선수가 지난 올스타전에서 MVP를 거머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레시아 선수가 상당히 네. 그날 경기를 할 때 공격 득점이 많았죠. 네. 아직까지 그 상금이 안 나와서 한번 아직 쏘지는 못했대요. 자, 김희진 선수가 또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는 기업은행. 김희진 선수가 빠져있는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선발 출전하는 상황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4라운드 두 팀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호희의 서브. 야, 중앙에서 피네도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피네도 속공, 이보나 선수의 속공에 이은 피네도 선수의 실안차 공격이네요. 네. 어창성 감독은 쉬는 기간 동안 체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예, 아무래도 선수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체력 운동, 또 웨이트 운동, 또 서킷 훈련까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후반부에 또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강한 서브. 자, 이동 공격합니다. 박경남. 자, 잡을 수 있을까? 살려냈습니다. 자, 김혜란이 올립니다. 찬스 왔습니다. 알레시아 갑니다. 알레시아 성공. 역시 이제 걸출한 알레시아가 있다는 것은 기업은행의 큰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알레시아 선수가 공격 득점을 상당히 내줄 때 보면 타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수비하는 선수들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96cm 알레시아. 자, 유희옥의 서브. 서브가 좋습니다. 리스포 조금 짧았습니다. 왼쪽 밀어주고 임효숙 직선 성공. 자, 임효숙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임효숙 선수가 팀에 지금 코트 안에 들어와 있다 할 때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뭐 서브 리시브라든지 전체 경기를 끌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요. 네. 자, 길게. 자, 이번에는 전화했어요. 맞습니다. 알레시아의 공격 범실. 피네도와 오! 자, 그래도 볼을 잘 살려냈습니다. 3단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황민경. 수비 성공하는 기업은행 알레시아. 김인환 잘 잡아줍니다. 역시 수비가 좋. 후위 공격 피네도 가로막기. 블록킹 득점.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행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후위 공격을 이렇게 3명씩 브로킹을 지금 와서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하는 부분 선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묘하게 박정하 선수 머리 맞고요. 자, 박경남 블록킹 포인트. 또다시 블록킹 포인트. 박정하. 박정하 선수가 지금 레프트 쪽에서 이동 공격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읽고 있었어요. 네. 가볍게 자 페인트 성공합니다. 브로킹이 세 명이 브로커로 브로킹이 뜰 때는 한 선수가 반드시 들어와서 페인트를 견제해줘야 됩니다. 네. 자 박경남 선수. 박경남 선수는 이제 수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워낙 큽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네. 자 이번 밤에 강하섭은 역시 박경남이 일단 올려줍니다. 자 오른쪽에서 알레시아 대각선. 헤도가 잡아주고 자 황민경이 떴습니다. 아 저 빌었는데 네. 맞고 나가네요. 김민주 맞고 나갔습니다. 5-3 앞서가는 도로공사. 아주 묵직한 서브를 구사하는 이보람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리스크가 괜찮았습니다. 중앙에서 박정하. 자 블로킹이 됐고요. 다시 올라옵니다. 이번에 알레시 오픈 성공. 아주 굉장히 깊게 나네요. 네. 196cm의 알레시아. 네. 볼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공격하기 그렇게 썩 좋은 볼은 아니었는데요. 안쪽 각이 상당히 네. 많이 나네요. 네,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저런 볼을 어떻게 잘 처리해 주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석공 하준님. 아, 벗어났네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5-5 동점. 3위 팀. 과 4위 팀 간의 대결. 두 팀 간의 승점 차는 단 한 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이면숙 다시 왼쪽으로 황민경 갔습니다. 이번에 직선 공격 성공. 좋아하는데요. 찬성 감독. 네, 지금은 네. 공격하기 그렇게 썩 좋은 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황민경 선수가 지금 볼을 탄 듯하게 볼을 타고 때리는 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밀어 때리는 공격이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자, 접전이 진행됩니다. 박정하 역시 직선으로 공격 성공했습니다. 네, 박정하 선수가 리그 초반부보다 훨씬 더 경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노련해졌다는 것이 보여지네요. 네. 그러나 3라운드에서도 박정하 선수의 어떤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김희진의 서브. 서브가 아주 강합니다. 김희진 자 네트 타고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핀에도 미들 크로스 성공. 됐습니다. 뭐 도로공사 선수들 뭐 몸이 정남 감독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니 상당히 공격할 때 그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은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황민경의 서브 자 침대 앞서가는 도로공사 서브 범실 7-7 아직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많은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이 승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이제 감독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강한 서브. 자, 그대로 오픈 공격. 자, 올라왔습니다. 후위 공격 갑니다. 알레시아 성공. 알레시아 선수가 후위 공격을 할 때는 브로킹이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브로킹을 가담해줘야 됩니다. 네, 자 8-7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중계방송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성남체육관입니다. 성남체육관입니다. 2011-2012 F리그 여자부 성남도로공사와 화성기업은행의 4라운드 경기 이도희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세트 뭐 거의 비슷하게 팽팽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도로공사의 오늘은 공격 흐름 상당히 좋네요. 네. 성공률도 상당히 네. 자, 박정하 선수의 서브인데 서브가 워낙 좋아요. 자, 강한 서브. 자, 김혜란이 잘 잡아줬습니다. 자, 맥에이서 성공. 제대로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성공시키는 하준임. 하준임. 자, 박경남의 리시브. 자, 후위 공격 갑니다. 알레시아! 알레시아의 묵직한 공격이 계속해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알레시아 선수 공격 올라가는 대로 다 지금 득점하고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은행은 상당히 쉬운 경기를 터치하고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서브리스 보냈어요. 황민경. 자, 김혜란이 잘 따라가고 일단 순단으로 넘겼습니다. 찬스 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시간 차 성공하는 박경남. 네. 1세터에 토스웍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알레시아 선수 쪽으로 지금 기울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운데서 속공과 시간차를 이용해서 지금 공격을 시도를 했죠. 네. 기업은행이 이제 좋은 서브로 어떻게 리스크를 잘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도 황민경 좀 불안했습니다. 피네도 대각. 자, 이번에는 한번 잘 끊어주네요.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는 자기 팀이 갖고 있는 그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서브 리시버와 진짜 성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네요. 네. 자, 피네도의 서브. 오, 자, 넘어왔어요. 직접 날킬 때렸습니다만은 살려내고 3단으로 넘어가. 계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자리에 떨어진 볼은 김하란 선수에게 맡기지 말고 네. 임효숙 선수가 전위에 있는 선수가 가담해줘서 수비를 받아줘야지만 김하란 선수 범위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기분 좋은 득점을 올린 박경남. 아주 빈 곳으로 노련하게 잘 떨어뜨렸습니다. 자, 유효기 서브. 서브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임효숙의 공격 성공. 임효숙이 그래도 중간중간 하나씩 득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임효숙의 서브. 다시 한 왼쪽에서 태극. 아, 워낙 이게 강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57%가 넘는 공격 성공률이네요. 네. 알레시아. 알레시아 선수 성격도 이렇게 유순하다고 해요. 네. 외국인 선수인데 아주 참 이 팀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자, 올려주고 후위 공격자 여의치 않습니다. 박정아 페인트 성공. 아주 긴 자리 잘 봤어요. 네. 예, 박정아 선수가 리그 초반에는 상당히 경기하면서 위축된 듯한 느낌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예, 리그 지금 중반부 들어오면서부터 훨씬 더 여유 있게 경기를 지금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점째 득점하는 박정아 선수입니다. 자, 이재은 왼쪽 황민경. 아, 좋은데요. 네. 자, 그대로 넘어왔어요. 자, 이재은이 올려주고 한 번 더 갑니다. 황민경 또 잡아냅니다. 나이스 리그. 박경남 이번에는 페인트 속지 않았습니다. 후위 공격 피네도 성공합니다. 13대 11. 피네도는 5점째 득점. 이보람. 자, 서브 조수아. 박정아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피네도 중앙에서 조금 약했습니다. 1번 다시 한번 박정아. 아, 밀렸죠. 아, 네, 안 맞았어요. 손에 맞지 않았습니다. 박정아의 공격 범실. 이재은의 손을 더 높게 볼이 손에 맞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이보람의 서브 13대 13 동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창성 감독의 표정이 아주 신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보람 선수의 그 서브는 받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코스가 아주 굉장히 서브리시브하기 까다로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보람 선수가 서브 득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세 네. 개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경기보다 오늘 어창성 감독의 어떤 이 세리머니가 아주 좀 활발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의 사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도 네. 네, 감독의 저런 세리머니는 뭐 선수들의 그 사기를 더 북돋아주겠죠. 그때 라이트 루즈한 볼은 좀 떨어지는 볼은 브라킹 천천히 있더라고 무릎 쓰란 말이야. 이정철 감독의 첫 번째 작전 타임이었는데요. 네, 브로킹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팽팽하게 지금 13대 13 팽팽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팽팽한 끈을 놓치면 갑자기 급격하게 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보람의 강한 서브 다시 득점. 자, 이보람의 서브 득점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연속해서 두 개네요. 네. 박경남이 수비가 불안해지면
보면 기업은행 전체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허창선 감독. 자, 석광이 넷. 밑에 멈추고요. 네. 자,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전을 시키고 달아나기 시작하는 도로공사. 볼을 밀어넣고 네트를 건드렸던 김희진 선수입니다. 자, 이보람의 서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5대 13. 자, 박경랑 이번에 잘 잡아줬고요. 자, 오른쪽에서 탈리샷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도 어느 쪽으로 박정호입니다. 성공. 네. 오른쪽 왼쪽에서 어떤 이런 다양성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전위에 포진되어 있었던 선수가 알레시아 선수, 또 김희진 선수, 박정호 선수이기 때문에 뭐 공격 다를 한 방씩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공격을 올렸을 때 토스 뭐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킥 오픈 공격 성공. 네, 이지현 세터 뭐 황미경 선수에게 주는 볼 굉장히 얕고 길게 잘 봐줬네요. 네, 16 대 14,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기는 성남체육관입니다. 점수 16 대 14, 도로공사가 역전을 시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점부터 15점까지 5점을 내달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이보람 선수의 서브가 있었죠. 네. 연속해서 두 개의 서브 득점과 서브 리시브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연속해서 득점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보람의 강한 서브가 빛을 한번 발했습니다. 팀의 분위기를 상승시켰던 이보람의 강한 서브. 오! 자, 이번에 돌리시면 불안해요. 자, 박정화가 일단 연타를 넘겼습니다. 찬스 왔습니다. 피네도! 크로스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프레이가 되어진 상태에서의 피네도 선수에게 공격이었기 때문에 뭐 앞에 유일 세터, 그 다음에 김희진 선수가 따라갈 때 빨리 따라가지를 못했죠. 네. 오창선 감독이 이제 후반기 들어서 좀 세리머니를 많이 하기로 작정을 했나요? 자, 선수들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아! 자, 블록킹! 지금 급유 수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팀 플레이가 흔들리고 있네요. 네. 자, 또다시 이정철 감독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왜 동작을 하다가 말어? 순간적으로 오바를 튕겨놔야지. 다음 사람이 네가 잡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 없다가 오늘 좀 캐치가 안 돼도 좀 붙여주라. 너무 떨어져. 좀 붙여주라고. 김호석 밀어주고. 브라킹 따라가. 브라킹만 하라니까. 하나 돌려. 이도희 위원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은행에 뭐가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그 도로공사의 서브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서브리시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이 뭐 알레시아라든지 박정호 선수에게 1라운드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자, 이번에 돌릴 수가 역시 불안했는데요. 중앙에서 김희진의 공격 성공이 됐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두 번째 포인트. 자, 18대 15. 두 팀이 이제 서브가 좋은 팀인데, 1세트는 이제 이보람 선수의 서브 때문에 네. 지금 도롱사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가 강한 또 김희진이 나옵니다. 자, 김희진의 서브! 김희란이 잘 잡아줬어요. 자, 중앙 휘메도! 파울리면서, 자, 리시브가 됩니다. 다시, 박정아의 파! 수비의 김희란한테 잘 잡아주겠습니다. 네, 블러킹. 다시 한 번, 속공! 알레시아 선수가 저런 페인트 공격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네. 네. 연속해서 때리지 않고 뭐 지금은 사실 때려도 브로킹에 걸리는지 아니면은 네트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안쪽에 잘 떨어뜨리는 페인트 공격을 시도했던 알레시아. 사정거리만 막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다음에 브로킹 참여를 안 하면은 페인트라는 게 사이드로 놓는 페인트 거의 없잖아. 기재. 그러니까는 그쪽 안 뜬 쪽으로 해서 짝짝 안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모아지는 수비를 하란 말이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분명히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위기가 올 때 있어. 그때 빨리 한 바퀴를 빨리 사이드하우스 돌리란 말이야. 오케이? 네. 기본에 충실하고 해. 네. 자, 도. 아! 네, 뭐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부분은 뭐 서브랑 서브 리시브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요. 알레시아 선수가 사실 공격을 때렸다가 또 페인트를 놨다가 이런 강약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페인트 수비, 뭐 브로킹이 안 뜨는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페인트 수비에 가담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18대 16. 서브가 강한 브리즈 이번엔 약하게 갔습니다. 자, 김혜란 베이지언 오늘 안 맞았는데 페인트. 다시 후위 공격 갑니다. 백어택 살려내고 이번에 박정아 쪽으로 갔습니다. 박정아 오픈. 자, 김혜란 다시 잡아냅니다. 자, 피네더 피네더 공격. 계속 수비가 성공이 됐습니다. 박정아. 아, 김혜란 대단하네요. 계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피네더. 맞고 나갔어요. 자, 공격 네. 성공. 이번에는 네. 김혜란의 수비가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란 선수 수비 부분 지금 1위입니다. 리시브 네. 부분 1위, 디그 부분 2위거든요. 니네들 공격이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득점을 하는 노로공사 19대 16 석점차. 자, 황경의 붙잡 서브. 저 리시브 역시 불안해요. 자, 후위에서 백업해고 한번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자, 높이 올라와 박정아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 조수는 잘 이용했네요. 네. 쉽지 않은 공격 잘 마무리해주는 박정아 선수입니다. 19대 17 두 점차 앞서가는 도로공사. 박정아 선수 역시 서브가 좋습니다. 서브 득점이 2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강한 서브. 자, 얻어서 올라왔는데요. 이명 자, 김혜란 아, 잡지 않았어요. 아, 네. 네, 간단히 좋았네요, 김혜란. 그렇습니다. 네, 박정호 선수가 나오고 최선아 네.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 리시브를 보강합니다. 네. 자, 하준님의 서브, 하준님의 서브도 흔들림이 있어요. 자, 일단 잘 올려줬습니다. 자, 백어택 성공. 묵직하게 역시 잘 떨어뜨리는 알레시아. 자, 이 두 점 차인데요. 기업은행이 예. 어떻게 따라갈까요? 네, 지금 사실 20점이 넘었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네. 그리고 기업은행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범실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자, 이효희의 서브. 중앙에서 파고듭니다. 저 안쪽에서 3단 넘겼어요. 역전을 이별승 블록아. 이면숙의 왼쪽에서 공격이 성공률이 지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얇게 길게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센터 브로킹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낮은 볼을 잡아서 때려줄 수 있다는 것. 예, 공격수들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계속해서 석점차를 유지하고 있는 도로공사 피네드 강한 서브. 아,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도로공사가 서브 쪽에서는 기업은행을 압도를 하고 있네요. 네, 그 어느 경기보다 오늘 어차선 감독의 액션이 아주 크네요. 자, 안쪽에 정확히 잘 떨어뜨렸던 미네르의 서브. 14번째 서브 득점. 아, 들어갔어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아하. 자, 예. 엔드라인 쪽에 지금 아웃되는 것 같아서 선수들이 지금 계속 아웃이라고 피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엔드라인 선상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뚝 떨어지면서 엔드라인 안쪽에 떨어뜨리는 피네더. 자, 세 번째 서브. 박경남 이번에 잘 잡았고요. 뒤쪽에 달려오면서 알레시아 일단 한번 끊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 부분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공격수에게 올라가면 그것이 뒤쪽이랑 거의 연결이 되거든요. 네. 자, 점수가 지금 23점 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1세트는 도로공사가 지금 유리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효의 서브. 아, 중요한 순간인데 여기서 서브 범실. 세트 포인트 도로공사. 네, 황민경 선수가 나오고 김선영 선수가 들어가서 높이를 올립니다. 네. 자, 김선영이 들어갔습니다. 이면숙의 서브. 이동 공격. 성공 김희진. 24대 20. 도로공사는 이제 1세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오늘 선수들만큼이나 열심히 움직이면서 네.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 어창선 감독. 자, 박경랑의 서브. 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만 이동해서 이보람 직선
아, 수비 좋아요. 네. 자, 중앙에서 김혜진! 들어갔습니다. 저기에 떨어뜨린 김희진 한점 만회 석점차 따라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 경기를 많이 뛰지는 3번 들어서 조금 뒷부분에 지금 경기를 많이 하지를 않았는데요. 네. 몸 성장이 지금 좋아 보이네요. 네. 또 서브 득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도롱사 선수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24점이라고 해서 경기가 끝나야 끝나는 거거든요. 네. 박경량의 서브 에이스. 두 선수 사이에 떨어지면서 김혜란이 포기했고, 하지만 엔드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는 포인트. 마지막이라는 건 마무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네. 근데 그게 한두 개를 먹어버리면 사람이 심리가 쫓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편안하게 하란 말이야. 캐치 못하고. 지금 경량의 서브는 떨어지는 것 때문에 찬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봐도 그냥. 자, 두고. 서브가 아웃이 될지 또 인이 될지 조금 약간 이게 감지가 안 올 때는 네.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범실이 없습니다. 네. 애매하면 받아야죠. 그렇죠. 네. 자, 박동남 서브가 박동남 선수의 서브가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찬스로 네.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후위 공격. 배가 돼. 다시 가로막기. 때려줘야죠. 네, 자, 이보람이 오픈. 올려주고. 백한택! 아웃인데요. 네. 아, 일단 나갔는데. 네. 아비 판정을 하고 있는 정상천 주심입니다. 예, 네, 2점수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브로킹은 맞지를 않았고요. 인인지 아웃인지에 대한 것이죠. 네. 이게 안쪽에 떨어진 건가요? 네, 지금 뭐, 워낙 빨리 지나가서, 네. 카메라가 잡지를 못했네요. 안쪽에 떨어져 보이죠? 네, 네. 안쪽에 떨어져 보이네요. 네. 네, 역시 뭐. 네, 안쪽에 떨어진 네, 걸로 판정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가 25대 22로 되는 상황인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나요? 자, 이정철 감독이 이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여지는 것은 지금 인으로 라인에 떨어진 듯하게 보여지네요. 인인지 아웃인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결과죠. 네. 드롱사 피네도 선수의 공격에 대해서 터치 아웃 화면상으로는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네. 안에 떨어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정철 감독은 일단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영아 부심과 지금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게 비디오 판독도 네. 터치 아웃을 비디오 판독할 것이냐 아니면 라인을 밟은 것을 할 것이냐 네. 인인지 아웃인지에 대한 판독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정철 감독이 라인의 인 아웃 상황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라면 네, 아까 그 그림이 맞죠. 네. 지금 이제 손에 맞은 상황은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네. 하는 전영아 부심인데요. 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정철 감독은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아웃이다. 인 아웃이 인이냐 아웃이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는데 뭐 심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는 좀 모르겠네요. 자, 한 번 더 네.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잠시 한 번 더 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을 해서 잠시 출근을 하겠습니다. 편지하지. 하지만 편지하네. 근데 인인데 사실대로 판단을 했죠. 자, 이게 맞는 게 필요할까요?
자,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IBK 기업은행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 네. 아웃이라고 판독이 되었네요. 아웃으로 네. 판독이 되었습니까? 네. 아,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심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아웃이냐? 안 되지 그거는 이미인데 지금 그거는 네, 혼선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심판은 인이라고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이 지금 인이냐 아웃이냐 상황이거든요. 네. 예. 아예 주장 아직 조심히 할 거니까. 아니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아웃으로 해가? 자 화면상으로는 지금 인으로 네. 봐지거든요. 네. 주장이 가서 지금 어필하는 상황인데 네, 주장을 불러서 지금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뭐 임현수 선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이 예. 매끄럽지가 않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네. 지금 터치 아웃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성 감독도 지금 터치 아웃 상황에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심판도 사실은 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인이냐 아웃이냐 이거에 대한 것만 판독을 하면 될 텐데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심판은 인 아웃 라인은 아웃인데 네. 그다음에 터치 아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게 지금 득점을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아 그거는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이 지금 비디오 판독은. 이정철 감독은 지금 인이냐 아웃이냐였거든요. 지금 터치아웃으로 선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디오에 우리는 이 화면에 나온 것대로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때문에, 그러면 네. 아,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아. 우리는 그 화면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저쪽에서 네. 저기 아웃 터치아웃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죠.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심판은 지금 사신 합의를 통해서 네. 예, 터치 아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득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정철 감독이 아웃 터치 아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터치 아웃이냐 아니냐 그거를 네. 그림상으로 나타냈을 때 네. 터치 아웃은 아니기 때문에 아웃이 된 것이죠. 네, 이 아니라고 상관이 없었던 얘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또 이거 경기가 또 묘하게 들어갑니다. 자 어차피. 감독이 일단 수긍하고 들어갔고요. 네. 순식간에 지금 두 점이 지금 기업은행 쪽으로 가면서 듀스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참 묘한 상황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네. 자, 이제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중앙으로 갔습니다. 자, 끼네, 공격. 자, 박경남이 잡아냅니다. 자, 올려주고, 알레시아가 일단 가볍게 부시 밀어놨습니다. 다시만, 백어택! 자, 블러킹에 걸렸습니다. 한 번 더 백어택! 다시 한번 밀어넣기. 아, 좀 먼데요. 자, 뒤쪽 홀로 한번 아, 안쪽에 떨어집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역전을 시키면서 세 포인트 어드밴티지 가져가는 기업은행. 자, 아, 분위기가 급격하게 도로공사 분위기가 자, 침체가 됐네요. 네. 자, 이 세트가 이게 어떻게 끝날까요? 자, 김혜란 올려줬고요. 박민경! 아, 공격 성공! 다시 뉴스! 도로공사가 쉽게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만 뉴스까지 끌고 가는 기업은행! 이보라 아, 서브가 좋은 이보람의 아, 서브 자, 받아줬습니다! 알리샤! 아, 네. 공격 성공! 다시 세트포인트
어창선 감독으로서는. 네, 아주 아까운 점수를 잃었기 때문에요. 달리세 서브, 오, 리스브 불안해요. 자, 백어택 연타로, 자, 찬스가, 자, 옵니까? 바깥쪽 박정아 페인트 살려냈습니다. 밀어넣기. 다시 한번 황민경이 올려주고 백어택 다시 막아냅니다. 이번에 아시아 백어택 자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왔는데 아웃됩니다. 또다시 뉴스. 네, 오늘 뭐 두 팀 뭐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트 분위기가 아주 중요해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롱서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었는데요. 예,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경기가 재밌어지네요. 네. 자, 26-26 동점. 석! 아, 빠르네요. 4개로 김희진 성공.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은행이 지금 사실 기분은 더 좋은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의 그 사기가 급격하게 지금 살아올라왔어요. 네. 거의 잃었던 세트를 따낼 수 있는 좋은 찬스. 셋 포인트. 자, 서브가 강한 김희진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좀 약하게 목덕 달아갔습니다. 히로도 자, 막아냅니다. 올라갔습니다. 박정아! 네, 터치 범실. 네, 범실이 나오네요. 네. 중요한 순간에 범실. 아쉬워하는 이정철 감독. 아쉽죠. 내려오면서 백태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듀스 27-27. 1세트가 아주 대단하게 치열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박정아 블록아웃. 여섯 번째 득점. 자, 또다시 서브가 박정아가 서브를 넣기 위해서 가고요. 28-27. 이럴 때 강한 서브를 때릴 수 있을까요? 세트 포인트. 박정아 선수의 패스미 한번 필요한 순간인데요. 더 강하게 갔어요. 네, 타고 왔습니다. 중앙에서 비네도. 아, 잡지 못하네요. 공격 성공하는 비네도. 열 점째 득점. 네. 배승진 선수의 서브를 믿어보네요. 네. 배승진 선수랑 하진인 선수랑 바꿉니다. 네. 네. 서브 득점 15개가 있는 표승주를 투입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신인왕 표승주 서브가 잘 들어간다면 분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도로공사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표승주 자 리스브 잘 됐습니다. 후위 공격 백어택 다 맞고 살려냈습니다. 3단으로 넘겼습니다. 자 박경남 이효희가 넘겨주고 자 찬스 왔습니다. 피네더의 공격 자, 나이스 태그! 예, 3단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찬스! 피네더 오픈! 블랙아웃! 성공! 어드밴티지는 도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예,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세트였네요. 네, 도로공사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김민주 선수의 멋진 수비 장면이죠. 자, 어드밴티지 살리지 못했던 기업은행 지금은 도로공사의 세트 포인트! 한 번 더 강해서 아, 여기서 서브는 범실 아쉬움이 남는 어창선 감독 잘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듀스 찬스를 한번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호의 서브 자, 짧게 들어갔습니다. 피네더 쪽 오른쪽에서 직선 아.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 손에 맞고 나갔을까요? 합의 판정이 이루어지는데 아, 오늘 판정이 매끄럽지가 않네요. 네, 1세트가 판정 때문에 너무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는 예, 네, 맞지 않았어요. 네, 맞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상천주심 네, 일단 정확하게 판정은 내렸는데 1세트가 너무 길게 늘어지는데요. 네. 그것도 판정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찬스 어드밴티지 왔습니다. 중앙에서 공격! 아! 범실이 나왔네요. 피네더의 범실! 자, 결국 31-29로 기업은행이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정철 감독 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 비디오
그 판독 요청을 해서 경기를 뒤집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주 묘한 상황에서 1세트 결국 기어브링이 기분 좋게 첫 세트를 따냈습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성남 체육관입니다. 1세트 31대 29로 아주 긴 랠리 끝에 기어브랭이 기분 좋게 가져갔습니다. 자, 1세트 지금 판정 상황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심판들이 사심 합의를 했을 때는 공격은 아웃이었다. 그렇지만 기어브랭의 브로킹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타치아웃으로 도로공사가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사심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맞았다. 이렇게 지금 그 비디오 판정을 요청을 한 거죠. 네.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디오 판독의 효과를 보여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 심판이 인아웃을 판정한 게 아니고 네. 손에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면서 봤기 때문에 어창선 감독의 인으로 들어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비디오 그 판독 결과가 한 그 모션이거든요. 네. 인이냐 아웃이냐 아니면 브로킹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거거든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상가로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심판 판정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심이 심판 전체적으로 이 어떤 그 판정을 끌어가는 상황에서 분명히 실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급격히 지금 좀 네. 다운이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아깝죠. 네. 자, 2세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강한 서브 나옵니다. 김희진. 아. 자, 분위기가 지금 네.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은행은 분위기가 이보람 선수의 그 서브로 인해서 침체됐다가 또 그 점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또 살아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2세트까지 그 여파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좀 추스려야 되는 도로공사입니다. 자, 석권 같습니다. 김희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이보람의 서브가 1세트 빛을 발하나 했는데 네.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던 도로공사. 자, 빈에도 서브 범실. 범실 4개째. 자,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을 동기를 하는데 1세트 빨리 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박경랑의 서브. 자, 좋겠습니다. 직접 다이렉트 킥. 이번에는 이명승! 블로킹 포인트! 유희웅.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1세트 빨리 있고요. 네, 차분하게 그렇죠. 지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4대2. 한 번 더 직선! 잡아냅니다. 이다 패스 페인팅! 성공 유희웅. 사실 기어브레인 뭐 여러 선수들 잘해주지만 유혁 선수가 참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혁 선수가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네. 자, 엇창선 감독의 작전 타임. 자, 지난 건 빨리 잊어버려. 이제 그리고 다시 그리고 좀 얼굴이 또 상기돼 있어. 자신있게 하란 말이야. 네! 자신있게! 화이팅! 화이팅! 자, 더고 여자 선수들의 어떤 경기의 특성이 이제 좀 기복이 뭐 심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 부분을 지금 한번 바둑에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력이 자주 유지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1세트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 하는 듯하게 이렇게 경기에 임해야 되겠죠. 네. 자, 황민경 선수를 비롯해서 좀 더 화이팅이 필요한 도로공사입니다. 박경랑의 서브 낮게 올라갔는데요. 자, 그대로 다시 기업은행 넘어왔습니다. 자, 올려주고, 아, 여의치가 않아요. 자, 3단으로. 도로공사. 오른쪽에서 베어캔. 대각으로 성공시키는 비네도. 그렇습니다. 16점째 득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이런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네도 선수가 조금 더 공격에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레시아.
직선 역시 한번 잘 끊어집니다. 아, 지금 대전에서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인삼공사와 현대건설도 여기랑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인삼공사가 첫 세트를 32대 30으로 네. 이겼네요. 오늘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현대건설의 브란치카 선수가요? 네. 네.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란치카 선수가 6득점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알레시아에서 범실 점수 6대 4 기업은행이 앞서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기분 좋은 1세트를 따낸 기업은행. 자, 이보람의 서브. 오, 길어요. 이번엔 범실. 서브 득점 두 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엔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7대 4. 자, 2세트. 기분 좋게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행. 아, 좋아요. 네. 자, 황민경. 자, 안고 떨어졌습니다. 이효희가 올려줍니다. 박정아. 따라가서 이면숙 살려냈습니다. 자, 3단으로 넘어가고, 자, 박경란 잡아줬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 사인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페인트! 나가봐요. 네, 들어갔다고 네. 판정을 하네요. 네, 선심은 못 봤습니다. 네. 네, 선수에 가려서 지금 보질 못했기 때문에, 주심이 지금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뭐, 주심이 바로 봤다고 사인을 하네요. 애매하네요. 네. 네. 자, 일단 경기 개시 진행되고 속공 성공. 네. 점수 8대 5. 자, 2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1세트의 분위기를 2세트로 이어가는 기업은행입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기는 성남체육관입니다. 성남체육관입니다. 이도희 해설위원과 함께 성남프로공사와 화성기업은행의 4라운드 경기 중계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대 5의 점수 기업은행이 1세트에서 어떤 기분 좋은 상승의 분위기를 지금 네. 2세트로 끌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그 몸 놀림이 1세트 그 후반부의 몸 놀림 아주 네. 굉장히 경쾌한 몸 놀림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석연치 않은 판정, 비디오 판정 이후에 급격하게 기업은행 선수들의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 서브 득점인가요? 네. 자, 엔드라인에 걸렸습니다. 네. 살짝. 박창호 선수의 이제 서브 득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게 네. 파괴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서브 부분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자, 또다시 박창호 갑니다. 강한 서브. 네.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엔드라인 벗어납니다. 점수 9대 6. 이면숙을 빼고 자, 김선영을 투입을 했습니다. 어창선 감독. 1세트에 좋았던 분위기를 다시 살려내야 되는 도로공사. 황민경의 서브. 자, 강하게 왔습니다. 네. 자, 리스크 잘 올려줬고요. 자, 박경란의 공격. 따라가서 살려냅니다. 피네도의 오픈. 끝까지 올려놨어요. 자, 3단으로 밀어넣고 있는 박경란. 찬스 왔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갑니까? 피네도의 대각. 알리시아가 막아주고 중앙에서 페인트. 아, 안고 떨어지네요. 김선영. 그렇습니다. 뭐 김유진 선수 브로킹 위에 살짝 올려놓는 페인트거든요. 네. 아주 타이밍을 잘 이용했습니다. 8점째 득점하는 김유진 선수의 득점이 네.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38.74%죠. 네. 자, 이번에는 김선영의 공격. 자, 이번에는 김유진이 안고 떨어집니다. 10대 7. 쳐서 올려놓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안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았죠. 아, 포지션 폴트가 나왔어요. 네, 포지션 폴트가 나왔네. 네. 자, 전영아 부심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포지션 폴트가 박정화 선수가 박경랑 선수보다 앞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박정화 선수가 박경랑 선수보다 앞쪽으로 지금 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포지션 폴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하진님의 서브는 범실. 기분 좋은 점수를 이어가지 못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자, 김희진의 서브가 또 이어지는데요. 서브가 강한 선수가 역시 많네요. 네, 강도부. 반대쪽으로 잘 넘겨줬습니다.
피에라도 직선. 아, 직선으로 아주 잘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호쾌한 공격들이 나와줘야 도로공사 선수들의 그 사기가 조금씩 또 살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훈 센터의 코스가 네.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곱게 백쪽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네. 기네도 역시 강한 서브 박경남 리스브 좋습니다. 알레시아 들어갑니다. 점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요. 네. 아주 묵직하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떨어뜨리는 알레시아입니다. 12대 9 석점차 앞서가는 기업랜 목적하러 갔습니다. 비네도 페널티 가르바키 블록킹 포인트. 네, 박정환 선수의 블록킹 득점이네요. 네. 박정환의 가르바키 블록킹 포인트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18개가 있었는데 네. 한 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네. 나 이거 좀 낮아요. 자, 박정아 쪽으로 오픈 공격. 아, 이게 또 성공했어요. 네, 오늘 박정아 선수 상당히 그 경기 흐름을 잘 타고 가네요. 네, 8점째 득점하는 박정아. 옵션 타임을 요청하는 어창선 감독입니다. 분위기가 또다시 급격히 기업은행 쪽으로 흘러갑니다. 분위기가 자꾸 괜히 뭐랄까 분위기가 다운돼서 그렇단 말이야. 알았어? 괜찮은 거. 갑자기 너무나 한 번에 끝날라 그러고 갑자기 다 이렇게 몸에 경직돼 있단 말이야. 이럴수록 더 하나 진아는 지금 너무 정직해 때리는 게 자, 점수 14대 9 5점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1세트의 그 판정이 내리에서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것 같은 전체적인 도로공사의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선영. 이거 브로킹 냄새. 유희호, 알레시아 둘 다 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희호 선수가 투수를 해줘야 되죠. 네. 네, 알레시아 선수를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정철 감독이 순간적으로 유희호 선수의 실수를 지적을 했는데요. 유희호. 이게 사실 찬스였는데 아쉽죠. 이 한 포인트가 네. 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알레시아 쪽 갑니다. 크로스 공 성공. 힘을 실은 듯 강하게 때리는 듯 아닌 듯 참 이 성공률이 높아요. 알레시아. 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볼거리가 짧게 난다든지 그런 네.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볼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 더블 네, 불안했는데요. 백어택. 자, 막아내고 다시 알레시아의 백어택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0. 두 번째 테크니컬 포인트에 또다시 먼저 도달하는 기업은행. 자, 지금 브로킹 타이밍 맞추기가 알레시아 선수의 그 브로킹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선수가 올라가면서도 때리고요. 또 내려오면서도 때리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그 쉬운 브로킹하기가 그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리샤 선수는 이제 그걸 본인이 계획하고 올라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자기 타이밍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그 테크니션들이 많거든요. 네. 예, 뭐 굉장히 좋은 볼이 올라갔을 때는 타고 브로킹 위에서 때리기도 하고 볼이 좀 나쁠 때는 조금 떨어졌다가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런 네, 자, 성남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4라운드 도로공사 호흡 경기인데, 자, 1세트 출발이 너무 좋았고, 네. 분위기 한껏 이제 올렸는데, 좀 애매한 판정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지금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세트 초반에는 팽팽하게 경기가 유지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도로공사의 서브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네.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좀 선수들의 기분을 확 상하게 하는 그런 점수가 있었죠. 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기분이 상했어요. 네. 안 상했어요. 자, 석공! 이보람. 자, 오늘은 이보람이 이제 괜찮으니까 이보람 선수 중으로 좀 가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강한 서브가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보람이 서브 득점이 두 개.
이번엔 좀 약하게 때렸는데요. 파! 블록아웃. 뭐 박정호 선수 좋습니다. 뭐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네. 31% 정도 성공률이네요. 네, 그래 높은 성공률은 아니지만 네. 뭐 결정적일 때 그 득점이랑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효과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누구보다 어창선 감독이 제일 마음 상한 것 같아요. 자 직접 넘어옵니까? 네, 들어갔어요. 네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다행입니다. 도로공사. 이창 감독은 기분이 좋아요. 뭐 이것도 뭐 그날 경기 운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백어택합니다. 이번에 수비 좋았습니다. 아하. 아 더블 컨택인가요? 네. 하준님. 네. 하준님의 범실. 그렇습니다. 왼손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때리기. 상당히 어려웠고 이번 네. 토스를 연결해줘야 되는데 어택 라인 쪽으로 빼는 토스를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네트에 붙었기 때문에요. 네. 자, 박정호의 강한 서브. 이번에 잘 올려줬던 표순주가 오른쪽에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살려야 돼요. 빵슉빵슉 뛰면서요. 네. 표순주 공격 성공하고 나오고 다시 황민경 들어갑니다. 이소진 세터 나오고요. 이효희 세터 네.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박정호 선수 나오고 최선화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 리시버하고 수비를 구성합니다. 18-13 5점 차. 자, 뒤져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아게 자, 회전을 많이 넣어서 서브 백어택 알레시아 15점째 득점. 백어택은 6개째 성공합니다. 두 선수 사이를 잘 뚫어내는 알레시아의 공격. 아우 리스크 쫓아가요. 이명숙 아웃이죠. 네. 밀려나갑니다. 네. 20-13 7점 차로 많이 벌어집니다. 네, 오늘 기업은행에서는 김민지 선수의 그 수비가 예, 빛을 발하고 있네요. 네. 이효희의 목적 서브. 이명숙 블록킹 포인트. 박경남 선수죠. 박경남 오늘 첫 번째 블록킹. 자 1-1 상황이었는데 이걸 잡아내네요. 오, 자 이번에도 자 뭔가 좀 좋지 않아요. 일단 피네도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선수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네. 더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박경남 리시브. 알레시아! 참, 공격 잘하네요. 네. 쉽게, 뭐 저희가 볼 때는 툭툭 쳐내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브로킹 위에서 들어갈 때가 있고, 또 브로킹 네. 사이로 들어갈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도로공사 선수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16점째 득점했습니다. 자, 김희진. 오늘 서브 득점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강한 서브. 자, 적공. 오픈으로. 자, 푸싱. 이번엔 이묘수 연타로 갑니다. 자, 이호이 후위 공격. 백어택 뒤에서 잡아냈습니다. 이번엔 피네도 블로킹. 다시 한번 이묘수 벤트 속지 않았습니다. 자, 랠리가 이어집니다. 피네도 김희진이 제대로 막아주질 못했네요. 됐습니다. 이정철 감독 표정이 재밌네요. 어떤 뭐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위쪽으로 올리니까 토스를 하면 될 걸 왜 네. 굳이 그렇게 쳤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손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막 헷갈릴 때가 있죠. 네. 자, 피네드의 강한 서브. 석가! 이탄이야 맞지 않았어요. 코트를 네. 넘기지 못합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이호이 세터의 토스보다 유익 선수의 그 점프가 늦었기 때문에 네. 저것은 유익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떠져서 속공이랑 연결해야 되죠. 네, 공격 실패. 이정철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외발 빼냐인지 모든 발이면 더 왔다가 가야지. 거기서 어떻게가 아니면 외발로 뜨든지 파란색 안 맞잖아. 안 맞잖아.
연결되면은 못 구한 말이야, 둘이. 네, 뭐 유희혁 선수의 그 소통 뛸 때 그 스텝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어떤 스텝을 할 것인지 그걸 정확히 지금 생각하고 네. 네, 바라스를 좀 맞춰라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점수 22대 16, 6점 차 앞서가는 기업은행입니다. 이번에 속공. 자, 수비가 있고요. 백어택. 나이스 디그 이효희. 이번에 오픈 공격으로. 아, 이런 네. 것들이 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볼이 어택라인에 뜰 정도로 연결이 좋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알렌시아 선수는 득점으로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기업은행은 상당히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렇고 올라갑니다만 지금 전혀 지금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터치 범실입니다. 유혁 선수예요. 오늘 유혁 선수.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 잘 안 맞았던 스텝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시간차 딱 김혜란 따라갑니다만은 너무 멀었습니다. 네, 유혁 선수를 뒤속공으로 연결시켜놓고 네. 그리고 그 사이를 타고 들어오는 박정화 선수의 시간차 공격이죠. 자, 허청선 감독 1세트에서 보여줬던 그 화려한 세리머니 네. 어디 갔습니까? 자, 세트포인트! 아,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알레시아의 서브가 벗어납니다. 지금 완전히 그 두 감독의 표정이 대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1세트에서는 이정철 감독의 그 얼굴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는데. 네. 이보람의 서브. 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25대 18로 2세트 기업은행이 조금 1세트보다 수월하게 가져갔습니다. 세트수가 2대0으로 앞서 있는 기업은행. 자, 과연 3세트부터는 어떤 경기 양상으로 펼쳐질지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는 성남 체육관입니다. 네, 성남 체육관입니다. 2012 V리그 4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부 성남 도로공사와 화성 기업은행의 경기. 2세트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지금 세트 수가 2대 0으로 기업은행이 앞서 있습니다. 이제 3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1세트 후반을 잘 경기를 뒤집어서 끌어갔던 기업은행이 2세트도 조금 편안하게 가져갔습니다. 자, 분위기는 이제 기업은행으로 넘어와서요. 네. 지금 3세트 도롱사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예, 지금 기업은행은 지금 상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이 분위기를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초반 분위기 도롱사가 조금씩 살아 올라가는 듯하게 보여지거든요. 네. 자, 좀 전에 이제 경기 감독관과 얘기를 나누셨는데 뭐 어떤 얘기를 나누신 건가요? 아, 네. 네. 아까 1세트에서의 그 비디오 판독에 대한 것들을 네. 여쭤봤는데요. 네. 그 한 랠리에서는 어느 팀이 됐던지 두 팀 중에 한 팀만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창성 감독은 그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어떤 생각하기에는 네. 어창성 감독도 그럼 그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다시 요청해서 네. 인아웃으로 어필을 하면 어땠을까 이런 네, 생각이 그렇죠. 들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한 팀밖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 룰입니다. 자, 알레시아의 오픈. 자, 2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자, 김민두가 올려주고. 아, 자, 알레시아. 자, 뒤로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킥. 성공. 아, 김희진. 네. 아, 김혜란이 수비 잘 해줬는데. 네. 득점을 이어가지 못하고 김희진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김희진이 오늘 득점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득점 하고 있네요. 네. 자, 2대0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상에서 복귀해서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김희진. 득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중앙쪽으로 왼쪽에서 황민경의 공격 득점을 이어지 못했고 네, 하준임 선수의 브로킹 네. 득점입니다. 브로킹 포인트 하준임. 네, 하준임 선수도 브로킹 부분에 있어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30개의 브로킹 득점이 있었네요. 하준임의 서브 뚝 떨어졌는데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입니다. 표승주 성공합니다. 자, 1세트
경기의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낼 수 있을까요? 도로공사. 백토스로 공격 이어갔던 이재현 세타. 마지막에 이게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알렉시아 페인트. 자, 올려줍니다. 3단으로 밀어넣고 찬스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현숙규 잭스. 잘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재현 세타의 토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지금 레프트 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알렉시아 선수가 미리 빠졌거든요. 네, 자, 3세트 들어와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직선 공격 성공하면서 작전 타임은 기업은행이 불렀습니다. 어? 그리고 수비를 다 서서 하잖아 지금. 네. 어? 수비를 어떻게 서서 하냐. 낮춰야지. 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성실하게 해야지 김윤. 네. 오케이. 네, 뭐 역시 1, 2세트를 이기고 있는 기업은행. 뭐 3세트 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초반 집중력을 만약에 많이 떨어뜨린다면 또 역전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도로공사는 지금 포지션을 약간을 변형을 했습니다. 네, 피네도 선수가 레프트로 가고 피네도 선수가 라이트로 포진을 했네요. 네. 부득이를 바꾸는군요. 자, 블록 아웃 시키는 알레시아 역시 잘 끊어줍니다. 점수 5대 2 석점차. 박상희 서브. 네, 표정적 블로킹 득점으로 이어는 박정아. 네, 박정아 선수가 완벽하게 지금 길을 잃고 지키고 있었어요. 블로킹 포인트 3개째. 1대 상황에서 이렇게 따내는 거는 정말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뭐 공격 득점보다 브로킹 득점이 훨씬 더 쾌감이 있습니다. 네. 자, 황민경 성공했습니다. 황민경 선수 이제 중간둥이거든요. 네. 분위기를 한 것 이제 고무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좋은 공격 보여줍니다. 점수 6대 3 석점차. 표성주의 서브. 교승주가 오늘 계속해서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두 개째 서브 범실 표승주. 이번엔 알리샤. 자, 리시버 좀 잘라드려. 아, 오늘 토스를 갔습니다. 연타로 이어집니다. 자, 교승주가 올려주고 중앙에서 백어택! 네, 뭐 볼이 그렇게 좋은 볼이 올라오지 않아도 자기 타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자리로 지금 가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레시아 선수 좋은 공격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브람 손 맞고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노, 자 이수가 잘한대요. 자, 황민경 잘해줬어요. 네, 뭐 과감하게 때릴 때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과감하게 공격을 자신 있게 때릴 때 손가락 사이로 빠진다고 하거든요. 네. 자, 4세트 들어와서는 3세트 들어와서는 황민경 선수의 공격이 좋은데요. 이번에도 강한 서브. 네. 황민경 오늘 자신의 첫 번째 서브 득점. 점수 8대 5가 되면서 3세트에서는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있는 도로공사. 네, 황민경 선수가 살아나면 도로공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또 황민경 선수가 도로공사에서는 파이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1세트에서 나왔던 세리머니가 다시 3세트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얼굴이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3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점수 랠리는 뭐 비슷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네. 뭐 기업은행보다는 지금 도로공사 분위기가 훨씬 더 지금 좋아 보이는 듯하게 보여지는 것이 황민경 선수의 공격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네. 뭐 표순주 선수 뭐 지금 작년 시즌에 이어서 지금 신인왕이고 이번에 두 번째 시즌을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련한 듯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점수 8대 5 도로공사. 지금 이제 두 팀 간에 이제 순위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업은행이 이기면은 순위가 바뀌어요. 네. 자, 황민경 역시 이번엔 살짝 넘기려고 했는데
아, 운이 따르지 않았네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강하게 약하게 뭐 이런 네.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서브도 또 공격도 강약 조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유희옥의 서브. 오늘은 서브 득점이 없습니다. 자, 역시 서브가 강해요. 자, 강민경이 3단으로 넘기고 찬스가 왔습니다. 자, 이번 어떤 공격을 합니까? 박자! 성공. 완벽하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2호 1세터입니다. 네. 13점 네. 득점 박정아. 박정아 선수가 오늘 블록킹이 3개나 있네요. 네. 8대7 한 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뉴욕. 자, 서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피네도. 아, 범실이에요. 피네도의 네. 범실. 8대8 동점. 네, 피네도 선수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욕심을 낸다는 거죠.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범실이 나오는데 이렇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타점을 잡고 자신감 있게 뒤 엔드라인을 보고 밀어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승주가 올려주고 피네도가 연타로 넘겼습니다. 박정아 밀어줍니다. 박정아! 블록아웃! 네. 16점째 득점. 네, 공격 성공률도 이제 40%를 넘어섰습니다. 박정아. 뭐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은행 공격 성공률이 50%가 넘으니까요. 예, 네. 좋은 공격 성공이라고 그랬죠. 어청상 감독의 작전 타임. 그렇지. 캐치가 전부 다 안 될 때는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물리는 캐치니까 뜨는 캐치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방 어깨를 가지고 탁 하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캐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진화는 전부 다 캐치 다 참여하라 그래. 그리고 바꾸 때리고 오케이? 파이팅! 자, 괜히 분위기만 살리자. 네! 도고. 아! 자, 일단 분위기 살리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요. 네. 지금 3세트 들어와서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일단 고비예요. 네. 역전을 당한 도로공사입니다. 역전 상황에서 역시 강한 서버가 직접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피네도 직선 공격 성공. 네, 어려운 공격이었는데 네. 예, 득점으로 잘 연결시켜줬네요. 9대9 동점. 강한 서브. 자, 리시브도 잘 됐습니다. 자, 박정아. 자, 3인 블로커. 하지만 블록 아웃시키는 박정아. 예, 오늘 뭐 박정아 선수 컨디션이 좋다는 것이 브로킹에 맞아도 지금 다 바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득점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네요. 공격할 때마다 지금 성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정아의 또 강한 서브가 나옵니다. 직선으로 때렸는데 이번에 벗어났습니다. 서브 범실. 이동 공격 저 따라갑니다만은 잡지 네. 못했습니다. 김희진의 득점. 네, 김희진 선수의 공격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이 70%가 넘네요. 김희진 선수도 이제 득점이 두 자릿수대로 올라섰습니다. 10째 득점했습니다. 김희진 10점, 박정아 15점, 뭐 알리샤 19점. 상당히 좀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준비가 잘 되지 않았던 기업의 3단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찬스는 도로공사 쪽 석봉 하수님. 아, 예. 왼손을 쓰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비에서 떠서 지금 아베이 석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브로커가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쪽에서 해야 될지 이쪽에서 해야 될지 네.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왼손 공격을 하고 있는 하준님. 11대 11 동점. 니네들 서브 서브에이스 서브 득점. 서브 득점을 4개째 기록하고 있는 피네도. 네. 박경남 선수 리시브 부분 3인데요. 예, 점유율이 38.6%고 성공률이 41.19%네요. 네. 네,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주전으로. 아, 일단 받았고요. 알레시아 들어가요. 네. 참 이런 것들이 자,
잘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알레시아 선수가 네. 만약에 짧게 꽂아 때리려고 했다면 브로킹에 걸리든지 아니면 수비에 걸리든지 했을 텐데요. 네. 엔드라인 좀 길게 보고 지금 약간 밀어 때리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빈 공간에 많이 지금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똑같이 방스하고 김희진. 자, 황민경 잘 받았습니다. 황민경이 뜹니다. 성공. 그렇죠. 지금도 황민경 선수 사실 꽂아 때리는 타법이 아니거든요. 네. 약간 밀어치는 타법이기 때문에 브로킹을 더 타점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브로킹을 더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 자 알레시 쪽으로 왔는데요. 야, 풀어가고 싶고요. 네. 칭찬을 많이 해도 너너허 부족함이 없는 알레시아의 오늘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점유율은 높고 성공률이 점유율의 높은 부분에 있어서도 성공률이 57.14%니까 네. 네, 굉장히 좋은 공격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브 좀 짧았고요. 자, 백패드로 블록킹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백패드 연타로 갑니다. 이번에 박정아 김혜란 맞고 네. 아, 김혜란 괜찮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화 선수가 꽂아 때릴 것이라고 김혜란 선수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한이 전진을 했거든요. 밀어쳤기 때문에 자체 얼굴이 맞을 뻔했어요. 네. 네. 얼굴이 바로 아랫부분에 맞고 말하던 김혜란. 자, 점수 14대 13. 자, 중앙에서 아, 수비 좋아요. 네. 잠깐만 다시 한번 박정화 합니다. 아, 박정화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박정화 선수, 뭐 알레시아 선수, 김희진 선수 공격 그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점유율을 빼고라도 지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기업은행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각편대가 거의 완벽해요. 네. 자, 이번엔 현승규 쪽으로 성공. 현승규도 대각선. 15대 14. 3세트에서 기업은행이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네. 도로공사가 더 차근차근씩 따라가게 될 것인지. 경기는 이제 중반부를 넘어섰습니다. 오, 자 리치브 불안했습니다. 자, 찬스가 왔습니다. 자, 페인트 속지 않았습니다. 알레시아 쪽으로 갑니다. 알레시아 이번에 너무 네, 많이 틀었네요. 공격이, 공격이 벗어났습니다. 자, 15대 15 동점. 임효숙. 자,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려놓고 김혜란 3점 넘깁니다. 오른쪽 알레시아 아웃이에요. 네, 아웃이에요. 16대 15 도로공사가 네. 앞선 가운데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자, 도로공사와 기업은행의 지금 3세트 네. 도로공사가 14점부터 또 16점까지 석점을 또 연이어서 따내면서 16대 15 상황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승점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 이제 후반기인데요. 첫 경기 네. 첫 경기의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두 팀 다 지금 많이 쉬고 그리고 지금 4라운드 들어와서 지금 첫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승패에 따라서 사실 순위도 바뀌고 그리고 또 경기의 그 흐름도 자신감을 갖고 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창성 감독은 경기 전에 선수들이 뭐 한 19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력 부분에 대해서 그 감각 찾는데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출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조금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쉽지 않은 분위기 하지만은 또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도로공사입니다. 16대 15 앞서 있습니다. 자, 임효숙의 서브. 알레시아 쪽 알레시아 대각 공격 네. 성공. 유이 세타가 잠깐 나가고요. 네. 이소진 세타가 들어가면서 높이를 올립니다. 네. 블록킹이 좋은 이소진 세타. 들어갔어요.
알레시아 서브 득점. 그렇습니다. 와, 알레시아 선수도 워낙에 서브 득점이 많은 선수예요. 네. 네, 23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는데요. 자, 17대 16으로 다시 역전을 시키는 득점이 알레시아의 서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범실. 17대 17 동점. 3세트도 재밌게 되겠는데요. 이제 후반부가. 네. 여분의 마무리는 여기서 져야 이제 좀 편한 상황이 될 텐데. 네. 자, 황기영 강한 서브. 아, 서브 좋네요. 자,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킬. 아! 네, 아웃. 자, 그래도 아웃이 됐네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피네도와 김혜란. 두 선수가 이제 동선이 살짝 겹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네. 피네도가 아주 잘 피했습니다. 18대 17.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황민경의 서브가 강해요.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다시 동점. 웜업 전에 있는 선수들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봤던 어창선 감독인데 이 동점 상황에서 어떤 선수 기용이 또 한번 나올까요? 자, 피네도 밀렸습니다. 밀렸습니다. 공격이 흘러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피네도 선수는 범실을 하고 알레시아 선수는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도로공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네. 자, 유효의 서브. 이재은 올려주고 후위 공격하는. 네, 들어갔어요. 황민경. 황민경이 3세트에서의 어떤 공격 상당히 좋습니다. 쉽지 않았는데요. 네. 대각선 아주 잘 봤습니다. 이보람 오늘 서브 득점 두 개. 아, 서브 득점 이어갑니다. 네. 이보람 1세트에서 잘 보여줬던 강한 서브 3세트에 다시 나옵니다. 이보람. 자,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기업은행의 이정철 감독입니다. 점수 20대 19 도로공사 앞서 있습니다. 잘 옆사람이 사진해주고 잡아. 네가 준비가 늦다니까. 볼이 다 온 다음에 캐치 준비를 한다고. 서버가 때릴 때부터 준비하란 말이야. 볼거리를 네가 예측을 하란 말이야. 어떤 볼 구질도 보고 어떻게 밀리는지. 그럼 몸으로 해야지, 몸으로. 어? 대체. 그리고 서버가 강하면 올려놓으라니까. 아, 이렇게? 네, 여기 뭐 역시 뭐 지금 분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경기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기업은행 지금 1세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정철 감독이 서브 리시브하는 선수를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갑니다. 이보라 강한 서브. 네, 박경랑이 일단 잘 잡아줬고요. 백어택 페인트. 아, 자, 숨 좋았습니다. 피네도 블록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피네도 21대 19 두 점 차. 이브라미 서브 때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갔습니다. 아, 이브람. 자, 이브람의 서브가 팀을 살리네요. 그렇습니다. 뭐 두 번째 세트에서는 이브람 선수의 서브가 다 범실이 나. 네. 다시 3세트에서 서브의 분위기를 살려냈습니다. 감을 잡았습니다. 석점차. 또 다시 강한 서브. 아, 들어갔어요. 연속 서브 득점. 이보람. 네. 자, 네 개째입니다. 서브 득점 네 개째. 네. 지금 끝까지에서는 다섯 개째네요. 네. 서브가 기업은행만 강한 것이 아니에요. 23점까지 갔습니다. 또다시 갑니다.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중앙으로 올려주고 연타로 넘겼습니다. 찬스 옵니다. 성공! 아하. 나갔나요? 네. 네. 9시 선언이 됐습니다. 23대 20. 이브라미 서브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연속해서 두 개, 세 개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주님의
공격은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자, 이번에 박정아. 나왔어요. 서브와 서브의 맞대결인데 네. 박정아는 서브 범실. 자, 노동사 세트포인트. 네, 민현 선수가 나가고 태풍 선수가 다시 들어오네요. 3세트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됐어요. 오늘 경기를 도로공사가 뒤집는다면 이보람 선수 수은갑이에요. 저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백어택! 좀 긴듯했는데 김혜란이 네.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앞쪽으로 빨리 오기 때문에 네. 네,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4-21. 자, 어창선 감독 일단 분위기를 한번 끊으면서요.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겠죠. 네.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네. 어디 가야 될까요? 승리를, 승리를 향해 가야죠. 그럼요. 네. 네. 자, 자, 어떤 작전? 아, 지금 리스가 좋은 걸 했는데요. 우리 공격 성공합니다. 교성주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자고 했던 어창선 감독의 주문을 잘 이행하는 효승주. 자, 결국 3세트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세트 분위기로서는 상당히 기업은행으로서는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점수 세트수가 2-1 됐습니다. 4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성남체육관입니다. 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도로공사. 아, 세트 수가 2-1. 일단 한 세트를 따내면서 네. 분위기를 돌리는 데는 일단 성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승주 선수가 지금 라이트로 포진이 지금 4세트에서도 되고 있거든요. 네. 네, 피네도 선수가 레프트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그 공격 흐름이 네,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보람 선수의 서브 득점은 오늘 정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칭찬 네.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공격 여의치 않았던 여문의 자, 피네도의 대각 잡혔습니다. 그 넘어 다이렉트 킬 성공. 피네도 어창선 감독. 자, 마무리 잘했어요. 피네도 기분 좋은 첫 번째 득점. 어, 자, 리스크 잘 안 돼요. 자, 김진이 갑니다. 블록킹 블록 아웃시킵니다. 김희진도 11점째 득점. 부상 복귀 전 치고는 지금 괜찮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김희진 선수 사실 센터 블로커이기 때문에 속공이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높은 공격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번엔 서브 범실. 자, 경기 양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1세트와 2세트에서는 네. 결국 이제 그 어떤 1, 2, 3세트 어떤 서브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세트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가 기업은행이 찾아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2세트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가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 자체를 잡아가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기업은행이 손쉽게 나왔는데요. 3세트는 전체적으로 그 이보람 선수의 그 서브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도로공사가 세트를 가져갔네요. 네. 이보람 4세트에서도 또 한번 서브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드립 중앙에서 네. 시간차 성공. 그렇습니다. 개인 시간차죠? 네. 이정철 감독도 이제 경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 상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거 끊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레시 페인트! 자, 넘기지 못했습니다. 26점째 득점. 지금 알레시아 선수가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볼이 너무 낮아서요. 이럴 때는 수비하는 선수들이 빨리 들어와서 페인트 수비를 견제를 해줘야 되겠죠. 네. 자, 속공 갔습니다.
이건 네. 선수 네, 무조건이네요. 네. 오늘 이보람 아,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동 공격 부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표승주의 서브. 자, 리시브 일단 올려놨습니다만. 자, 박정아! 블록인. 아주 팽팽하게 4세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대4 동점. 유효. 어, 서브 역시. 자. 마무리 어떻게 실까요? 아, 피네도. 아, 자, 마무리 참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운데 쪽, 알레샤 선수 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네. 네, 알레샤 선수가 공격하느라고 준비가 늦었습니다. 네. 이런 점수는 마치 한 두 포인트 뺏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알레샤 앞으로 뚝 떨어뜨렸던 피네도. 자, 황민경이 빠르게 달려오면서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낮았습니다. 허를 찔렀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서브가 굉장히 강한 서브는 아니었는데요. 네. 예, 볼이 많이 감기면서 회전 많이 되면서 서브 리시브를 하는 선수 앞쪽으로 떨어졌네요. 네. 서브 득점 두 개째. 선수들이 이제 강하게 올 채로 더 이제 뒤쪽으로 쳐져 있거든요. 네. 자, 김연아 리시브 잘 받고 언더스를 올려줍니다. 피네도 바운드 시킵니다. 이어 세트 하나 주고 가지 않았습니다. 3단으로 넘어간 볼. 후회 공격. 표승주 선수의 공격은 어떤... 상당히 좋습니다. 예, 성공률이 높고요. 네. 힘이 좀 맞고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표승주의 백어택. 6대6 상황에서 자 일단 잘 올라왔고요. 자, 박경래 공격 안 넘어갔죠. 네, 확실해요. 네.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7대6 낮았어요. 네, 토스가 너무 낮았죠. 자, 또 이보람 나왔어요. 비슷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깝네요. 자,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한 이보람 선수의 강한 서브. 애매했어요. 네. 네, 라인, 엔드라인 살짝 벗어납니다. 2세트, 목적 탑 서브. 황민경 올려주고. 그렇죠. 아, 아주 좋아요. 박자가. 네. 자, 8대 7이 됐습니다. 4세트. 아, 먼저 테크니컬 포인트에 도달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자, 이재현 세터하고 지금 하준임 선수의 이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세터의 그 토스가 상당히 지금 자신있게 속공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속공을 자신있게 밀어줄 때 훨씬 더 잘 받거든요. 네. 하준임 선수도 지금 8점째 득점을 하고 있고 자, 뭐 4세트 역시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이제 좀 안정을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3세트 이후에 선수들의 그 분위기 또 표정에서 보듯이 훨씬 더 좀 많이 풀린 듯하게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어청성 감독의 가장 이게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역시 뭐 충청도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여자 선수들을 좀 독려하고 네, 선수들을 그렇죠. 이제 끌어가는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어창성 감독 1세트부터 아주 화려한 세리머니가 나왔었고, 뭐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이제 얼굴에 네.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은 3세트에서 선수들을 다루기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자, 알레시아 좀 갑니다. 알레시아! 알레시아 쪽으로 공격을 좀 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불안해지면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레시아 공격 성공. 자, 김희진. 라인 넘어섰어. 서브 멈추. 네, 서브를 넣으면서 김희진 선수가 라인을 밟았네요. 네.
네, 서버 저 기회를 그대로 넘깁니다. 자, 올려갔습니다. 아, 네, 집중이 좋아요. 네. 다시 석공! 석공이 오늘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준영 선수가 B, 또 B에서 A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때리는데요. 네. 상대 센터 브로커와 브로킹하기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10대 8 두 점 차로 조금 달아나기 시작하는 도로공산. 여기서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이 흐름을 한번 잘라냅니다. 안 한다니까. 지금 봐, 그리고 센터 브로킹들 지금 짧은 것도 속공 뚫는데 다 놓치잖아. 어? 속공 멘트를 해야지, 매트맨을 해야지. 자. 이렇게. 속공에 대한 어떤 대비를 지시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잘 될 때 이재현 센터가 적극적으로 지금 속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속공 브로킹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삼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 네. 2세트 3세트를 현대건설이 가져가면서 세트 수가 2대 1로 현대건설이 또 앞서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어간다면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네.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현대건설도 지금 만만치 않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박민경의 공격 성공 11대 8이 됩니다. 역시 이제 리스브 불안인데요. 다이렉트 티의 성공. 자, 피네도의 서브도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서브 득점. 네. 네. 자, 박경강이 잡아주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경강 선수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박경강 선수가 워낙 하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예, 범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자, 회전을 많이 넣어주고 있고. 아, 풍부하네요. 네, 네. 어창선 감독. 자, 아레시아. 자, 비에도. 자, 직접 넘어갑니까? 맞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아레시아. 브로킹 포인트. 하준인. 네, 13대 8. 예, 2-1세트가 미리 아레시아 선수에게 주려고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김희진 선수에게 코스를 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하준님의 블록킹 포인트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13대 8, 5점 차 앞서갑니다. 피니도 서브 오늘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알레시 오른쪽에서 네, 크로스 공격 성공. 5점 차 뒤져 있습니다. 기업은행. 자, 일단 승점 뭐 1점이라도 확보를 해놔야죠. 그렇습니다. 기업은행 황민경의 공격. 잘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10점째 득점. 황민경 선수의 공격에 어창선 감독이 깜짝깜짝 놀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런 공격을 선수랑 같이 네. 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도 필요하죠. 네. 자, 박정환 공격 수비에 빠졌습니다. 따라갑니다. 이제 올려주고 비네도의 페인트 마킹이네요. 알렉시아 선수가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네. 14대 10. 6점 차. 높이를 이용한 알렉시아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엔 다시 시간 차. 성공. 황민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2점째 득점.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뭐 거의 이재현 세터 머리 위에 지금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면 뭐 이재현 세터가 뭐 자유자재로 속공을 줬다가 시간차를 줬다가 하면서 네.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네요. 딱 두 팀 모두 오늘 여러 선수들이 아주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선화 선수를 뒤. 예, 최선화 선수가 네. 들어가고요. 예. 최은지 선수가 최은지 선수가 들어갔죠. 네. 네. 자, 리스브가 짧았는데요. 자, 박정아 중앙에서 수비, 피네도가 막아내고 올려줍니다. 자, 백어택을 합니다! 박힌남, 나이스 디그, 아레시아! 나갔나요? 아하, 나갔다고 사인을. 네. 아레시아의 공격이 나갔습니다. 엔드라인 벗어납니다. 점수 16대 10. 6점. 두 번째 테크니컬 포인트도 역시 도롱사가 먼저 가져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는 들어가는 걸로 봤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예, 아웃으로 판정이 됐네요. 자, 6점 차면은 이게 적지 않은 점수 차예요. 네.
지금 유희혁 선수를 빼고 최현주 선수가 들어가고 네. 박정화 선수가 다시 레프트에서 지금 센터로 포진을 했습니다. 네. 최현주 선수가 레프트로 포진을 했고요. 기어브랭은 이제 포지션에 좀 변화를 가지면서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데요. 도로공사가 10점에서 13점까지 내달았고 자 도로공사가 3세트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4세트까지 계속해서 잘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성 감독의 선수와 뭐 같이 뛰는 모습들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감독이 좋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네. 할 때 네, 선수들도 힘이 나죠. 네. 아 저 가장이 이게 히트할 것 같은데요. 정성 감독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파이널까지 끌고 가야 되는 도로 공사입니다. 문제는 지금 기업은행이에요. 자, 백어택! 아, 숨 좋아요. 올라왔습니다. 황민경! 자, 수비가 됐어요. 밀어놨는데, 김혜라. 잘 따라갔습니다만 올리지 못했고, 박정화의 득점! 그렇습니다. 저 박정화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각 쪽에서 최현주 선수가 수비를 잘 받아줬기 때문이죠. 네. 자,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기업은행? 5점 차 뒤져 있습니다. 짧은 서브 언더터스 올라가면 황민경 블록킹에 걸렸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엔 백어택 밀려나갑니다. 손에 맞지 않았다고 판정을 네. 내리는 전상천 주심. 그렇습니다. 안 맞았군요. 네 맞지 않았네요. 네. 첫 번째 서브였는데 너무 약했네요. 최은지 매체 앉아있다가 이제 첫 번째 서브에 감이 좀 안 살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볼을 올려 자기가 신이 올린 것이 네. 이제 너무 낮았어요. 네. 네,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브에서는 이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점수는 17대 12, 5점 차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황민경의 강한 서브 올려놓고 자 뒤쪽에서 연타로 넘어갔습니다. 중앙에서 블로킹 성공한 네, 김희진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네. 네, 황민경 선수의 공격 범실이죠. 넘어가진 않았군요. 네. 백어택 하기엔 조금 점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박정화의 강한 서브. 아 이번에도 박정화 서브 범실. 그렇습니다. 예, 기업은행 선수들이 서브를 넣으면서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네 범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기업은행은 역시 이제 서브가 강점이기 때문에 네. 그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데요. 그 주축은 역시 이제 박정화 선수인데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브람입니다.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도 씩 웃음을 짓는데 이 분위기가 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서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짧은 서브 이효희. 네, 서브가 가다가 훅 떨어졌어요. 서브가 이제 워낙 강한 서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짧은 서브들이 또 그 반대급으로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효희 세터의 서브가 딱 끊어 때렸기 때문에 네. 볼이 가다가 뚝 떨어졌죠. 자, 한 번 이번에 이면숙이 잘 올려주고요. 피네도 블로킹 포. 네, 알레시아 선수가 직선쪽 아주 잘 맞고 있었네요. 오늘 자신의 두 번째 블록킹 포인트 점수 18대 16 두 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창성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편한 쪽 가야 되는데 그걸 뭐랄까 그 위험을 너무 쓰잖아. 가장 기본적인 걸 해주라 했잖아. 네. 예, 조금 전에 이재현 세터가 황민경 선수에게 백어택을 올려준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는 황민경 선수의 백어택보다는 전위에 있는 뭐 피네도 선수라든지 표승주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을 공격을 활용하라는 그런 얘기들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확률을 높은 쪽으로 그렇죠. 가는 그런 바람이 있는 어창선 감독의 지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차까지 따라붙은 기업의 박경란 선수가 아주 깊숙한 네. 곳까지 따라와서 브루킹을 가담해줬기 야. 때문에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네, 드디어 하준이의 속공을 잡아내는
박경랑의 블록킹 포인트. 자, 한 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갑니까? 시간차 뒤에서 박정화가 수비 공했고, 자, 중앙에서 김희재 연타. 자, 올라갑니까? 오픈 공격. 다시 한 번 잡아내고. 김희진의 범실. 그렇습니다. 예, 김희진 선수가 토스하기는 어려운 볼이었어요. 그럼 그 높게 뜬 볼을 백토스로 지금 알레시아 선수에게 연결시켜주려고 했거든요. 네. 그건 너무 무리한 토스였고 앞쪽에 박경란 선수 쪽으로 올려줬으면 범실이 네. 나질 않았겠죠. 아, 좀 쉽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자, 알레시아가 연타로 넘겼습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자, 피네도 쪽으로 바운드 내면서 블록아웃 성공. 20대 17 다시 석점차로 달아나는 도로공사. 이번엔 이정철 감독의 작전 타임. 빨리 잡든지 아니면은 불안하면 그냥 냅둬 올리고 어? 지금 한 거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려. 다시 괜찮아. 실수한 거 잊어버려. 네. 괜찮아. 자. 오케이. 자, 고비 순간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실수한 거 계속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경기를 할 때 그 위축이 되거든요. 네. 빨리 잊어버리고 자기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점수 20대 17 도로공사. 자, 파이널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다시 불안했는데 알레시아 블록킹 포인트. 네, 하준이. 아주 중요한 블록킹 포인트. 의미 있는 포인트 하나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알레시아 선수를 상대로 얻은 더 블록킹이 득점이기 네. 때문에 더 기분은 좋겠죠. 자, 결국 이제 그 리시브의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도 네. 다시 한번 알레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블록킹 포인트. 하준이 알레시아를 잡아냅니다. 하준임 선수가 오늘 속공도 좋았고 네. 브로킹도 지금 계속해서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섯 개의 브로킹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젠의 서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 따라갑니다만은 네. 알레시아의 공격 성공. 22대 18 넉점차. 이왕이면 기업은행은 여기서 승부를 마무리 지으면서 승점 3점을 네. 노리고 있었을 텐데요. 자, 쉽지만 않은 상황. 아, 김희진 서브가 길어요. 범칠.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정철 감독. 다섯 점 차. 자, 피네도 서브가 오늘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리스만 아주 잘 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직선으로 자, 디그가 성공했습니다. 성공! 아, 안 맞았는데 네, 시도는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준희 선수에게 올려준 볼이 너무 낮았어요. 네,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박경랑의 서브. 자, 김선영 들어갑니다. 아주 먼 곳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긴 쪽, 엔드라인에 가까운 쪽이 수비수들이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밀었다 때리는 탑법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대각 아주 잘 봤고 셋 포인트. 자, 파이널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찬스. 자, 이번에도 자, 알레시아 성공했습니다. 24대 20. 최현재 빼고요. 네. 유희옥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알레시아의 서브 범실. 네. 25대 20으로 도로공사가 4세트를 따내면서 결국 파이널로 갑니다. 자, 아주 재밌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5세트에서 어느 팀이 승점 2점을 따낼 것인지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남 축구관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3위 안에 들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순위 싸움, 승점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세트 수가 2-2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역시 뭐 득점은 97-97 똑같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에서 성공해서 기어브넥이 조금 앞서고 있고요. 예, 브로킹 부분에 있어서도 기어브넥이 앞서고 있네요. 네. 서브 성공 부분에서 지금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상대 범실은 26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두 팀. 자, 마지막 이제 파이널 세트까지 왔는데 마지막 파이널 세트의 승부의 변수는 어떤 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기업은행은 서브 리시브 또 잘 해서 알레시아 선수의 그 공격 득점을 높이려고 생각을 할 테고 네. 그 알레시아 선수의 공격을 도로공사는 얼마나 강한 서브와 브로킹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에 네. 대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순간 어창성 감독 이제 파이널까지 끌고 왔는데 승점 3점 두 팀 간에는 없고요. 네. 네. 대전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현대건설이 승점 3점을 또 따낸다면 더욱더 재밌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순위 싸움에서 현대건설이 많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네. 높습니다. 자, 두 팀 간의 경기는 이제 승점 2점과 1점을 놓고 마지막 5세트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이제 도로공사가 두 세트를 내주고 두 세트를 네. 따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5세트에서는 아무래도 4세트의 승리한 팀이 훨씬 더 상승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5세트는 그 초반 기선 제압이 누가 빨리 하느냐에 네. 따라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보람 선수의 또 강한 서브가 기대가 되는 5세트. 자, 2호의 세트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중앙에서 파워드입니다. 블록아웃 시키는 피네도 첫 번째 득점. 네, 시간 차죠. 자, 이보람이 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게 너무 잘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강하게 때릴 것인지 약하게 때릴 것인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해야 되거든요. 네. 아주 강한 서브에 또 싸움이 펼쳐진 것 같은데 이번엔 약한 서브로 왔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피네도 공격 성공. 피네도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26점째 득점. 3인 블로커 그 사이를 잘 뚫어내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좋지 않았는데요. 자, 박정화의 공격 김혜란이 잡아냅니다. 왼쪽에서 또 다시 좋은 수비 김민주 알레시아 다시 한번 블로킹 한 번 더 갑니다. 알레시아 공격 성공. 아, 어려운 공격도 마무리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제자리에서 때렸습니다. 불구하고 저렇게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레시아 선수의 그 장점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5세트까지 오는 상황에서 선수들 조금 이제 지쳐가는 상황인데요. 네. 2회 동점. 자, 오른쪽 피네도 블록커 두 명 그 사이 또 뚫어냅니다. 지금 거의 지금 피네도 쪽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재훈 세터예요. 팽팽한 분위기가 어디에서 또 흐트러짐이 생길 것인지. 자, 강한 서브 자 일단 올려주고요. 3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찬스 왔습니다. 달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시 오른쪽 황민경. 네. 자, 대각선 잘 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5세트에 돌아서면 도로사의 공격 흐름이 상당히 잘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정철 감독의 상승 타임이 요청이 됩니다. 백토스 아주 잘 줬고요. 네. 황민경 1-1 상황에서 득점으로 성공합니다. 그냥 어택라인 앞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자꾸 그걸 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서브리시브 안 되면 알리한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올려주라고 앞에다가. 어? 에이. 다시. 됐죠? 네. 가볼게. 네, 결국 이제 서브리시브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렇죠. 서브 리시브가 상대가 서브를 강하게 때릴 때, 서브 리시브가 흔들릴 때는
일단 가운데다 올려놓고 그리고 알레시아 선수에게 지금 공격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네. 알레시아 선수 서브 리시브가 나빴을 때 알레시아 선수에게 올려주는 걸 높게 올려주면 되거든요. 네, 자 올려놨습니다. 알레시아 자 살려냅니까? 피네도 타 성공. 기분 좋은 득점. 성적처럼 따르는 도로공사. 네, 피네도 선수 뭐 5세트 들어서 벌써 5세트에서만 4득점입니다. 네. 자 오늘 피네도 선수와 알레시아 선수의 외국인 선수의 대결. 네. 피네도 선수가 오늘은 뭐 서브도 굉장히 좋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하조림 6대 넉점차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분위기가 지금 도로공사 쪽으로 넘어갔어요. 장성 감독. 예. 아 볼을 죽여서 올려놓으라니까 그거 안 돼 그렇게. 자 서브 리시브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상대가 워낙 서브를 지금 피네도 선수가 강하게 떼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가운데로 지금 올려놓으라는 얘기죠. 네. 직접 넘어가면서 하조림이 득점으로 이어가는 공격 나왔습니다. 또다시 강한 서브에 피네도 오늘 서브가 워낙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박정남은 잘 올려놨습니다. 자, 박정아 쪽 박정아 잘 맞지 않았는데 자 성공 올려주고 자 피네도 블록아웃. 자 5세트는 피네도의 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알레시아 선수도 득점력이 딸리지는 않습니다. 뭐 득점 부분으로만 본다면 알레시아 선수가 더 득점을 많이 했지만 네. 지금 5세트에 들어와서 지금 피네도 선수의 그 득점이 확 살아나고 있네요. 네. 자 5점 차면은 상당히 큰 점수 차예요. 그렇습니다. 또다시 일단 올려놓고 자 김민주가 올려주고 알레시아의 공격 약했습니다. 피네도가 막아내고 또다시 박민경 자 블로킹 포인트로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혁 선수가 늦게 가서라도 그렇게 브로킹 참여를 했던 것이 네. 저 득점으로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뭐 부지런하면 득점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차 살아있어요. 자 붙었습니다. 미러킹 성공. 네. 자 따라 붙습니다. 기업은행 7대 4. 네 유인 세터 나가고 이수진 세터 들어가면서 브로킹 루키를 지키고 네. 있습니다. 대전 경기도 5세트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올려줘 피네도의 백업패 잔고 아 떨어졌는데 네. 피네도 선수가 라인을 밟았어요. 네, 공격 포함치 나왔네요. 아,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네. 살짝 밟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라인을 밟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격할 때 라인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아주 애매한데요. 살짝 밟았네요. 네.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요? 네, 살짝, 아주 살짝. 네. 비디오 판독 결과 후위 공격자 반칙으로 네. 판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살짝 밟았습니다. 네. 네. 살짝 라인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은 네. 그 범실이거든요. 자 이제 어창선 감독이 인정을 했고요.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점수 7대 5. 자 두 점 차로 바짝 따라붙고 있는 기업은행. 너가 저쪽이잖아. 얘는 너를 앞으로 몰아. 너는 저와 더와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길게 나가게 이걸 나가고 오면은 맘먹으면 선택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화이팅! 보고. 중요한 얘기는 말로도 하고 네. 뭐 지금 어창선 감독 오늘 승점 일단 2점 또 네. 승점도 승점이지만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부분이잖아요. 네. 절대 5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기업은행 알레시아의 서브 자 짧게 가는데요. 올려주고 오른쪽에 표승주 자 수비 자 따라가서 이소진
자, 사진을 했습니다. 박경나 3단으로 넘깁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아, 좀 짧았대요. 자, 올려주고. 페널티! 밀려나갑니다. 아, 밀려나갔는데. 자, 손에 안 맞았다는 판정이죠. 아웃으로 네. 선언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7대 한 점차까지 또 따라 붙습니다. 턱밑까지 추격하는 기어브랭. 안 맞았군요. 네, 맞지 않았네요. 네. 자, 언터스 올려주고 백어택! 아~ 본신의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피네도. 자, 점수 8대 2점차 코트가 체인지 되겠습니다. 피네도가 정말 5세트 네. 고군분투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피네도 선수 혼자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30점 득점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향해서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 세타운을 피네드에 대해서 의존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준님의 서브. 오, 저 리스크도 불안했어요. 자, 뒤에서 올려주고.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아, 이거 네. 단력이 저렇게 좋지가 않을 때는 네. 박정호 선수가 빨리 들어가서 볼을 끝까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다시 석점차 올려주고 자, 박정호 블록킹 이번에 백어택 아, 성공 네. 9대7 15점까지 가는 마지막 파이널 세트 교수님 맞고 나갔습니다. 자, 서브가 좋은 유희옥. 어, 길어요. 멈칠. 10점에 먼저 도달하는 도로공사. 네, 기업은행이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석점차에서 15점까지 유리한 상황은 도로공사 먼저 서브 득점 이면승 결정적인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면승 들어가서 서브도 잘 넣어주지만 서브를 쉬고 수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민주 리베로가 잘 안되네요. 오늘 리스뷰에서 조금 불안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기업은행 서브 성공 12개. 자, 이번에도 좀 불안해요. 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3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좋았습니다. 도로공사. 아, 이게 또 윈진입니다. 서로 우물쭈물. 아, 결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어택 레시언. 아, 나갔죠. 네. 알레시아의 공격이 범실. 12대 7이 됐습니다. 답답해하는 이정철 감독. 자, 역전승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를 공사 만들어냈습니다. 김현숙의 서브 이번에는 길었네요. 네. 자, 기업은행이 이제 다득점이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은 지금 상황에서 범실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예, 지금 브로킹 바운드를 해서 알레시아 선수에게 공격을 시켜야 되겠죠. 네, 강한 서브 나갔어요. 나갔어요. 김일환 선수가 아주 절묘하게 피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13점까지 먼저 도달하는 도로공사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일환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슬쩍 피해하면서 자, 황민경이 서브 좀 약하게 갔습니다. 자, 올려주고 자, 맥어택 프로킹 포인트 이보람. 네, 역시 뭐 이 발레시아 선수 쪽으로 공격이 집중되다 보니까 브로킹도 그쪽을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브로킹 타이밍이 좋아지면서 브로킹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는 도로공사 역전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황민경의 사브. 자, 올라왔습니다. 피던 공격. 아, 범실이네. 아웃입니까? 경기 끝났습니다. 15대8. 세트 수가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는 도로공사입니다.
네, 뭐 역시 뭐 1세트 마지막 마무리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세트 쉽게 내줬었는데요. 예, 3세트 들어와서 분위기 흐름 자체를 다시 가져오면서 좋은 경기로 경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도로공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세트 상당히 출발은 좋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성 감독도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세트 마무리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기를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었고 선수들 뭐 이보람 선수도 서브 잘해줬고 피네 네. 선수도 오늘 뭐 대단한 활약 보여줬는데 네. 그 누구보다 오늘은 어창성 감독이 제일 활약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과 같이 뛰는 감독님 되겠죠. 네. 자 잠시 뒤에 오늘의 수은 장인 어창성 감독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준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예예. 예. 네 오늘 일단 승리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참 힘든 경기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3세트에 데뷔를 했던 게 이제 그 진하 선수를 라이트로 가가지고 했을 때 안 됐을 경우 이제 표승 선수를 라이트로 가고 진하 선수를 레프트로 한 게 그게 아무래도 그 시스템이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3세트의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예, 상당히 좋은 선수들의 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충분히 뭐 많은 훈련을 거치신 것이죠? 예. 그래 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가장 저희가 장점인 것들은 좀 빠른 배구였는데 그게 조금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선수들한테도 그래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은 그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 표승 선수가 또 예상 외로 또 그 나이트에서 때려주는 것들이 요소에서 그 포인트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예예 예. 그 가장이 이거는 그 감독님 평소에 자주 하시는 선수들을 동의하는 방법인가요? 그 너무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미팅을 통해서 선수들이 올해 좀 더 뛰어주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길래 네. 그래서 그럼 더 뛰어주겠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이 뛴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선수들이 그걸 좀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좀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다음 경기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인가요? 역시 뭐 표순수 선수가 라이트로 포진이 되나요? 아니면은 피네토 선수가 라이트로 포진이 되나요? 이제 오늘 뭐 다시 그 부분에서는 홍국 생명이 다음 게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보고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오늘은 IBK 게임에만 좀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예, 네. 예. 다음에 더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그 대단한 모습. 네. 오늘은 사실 뭐 순 선수 겸 순 감독 겸 혼자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선수들을 독려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독들. 선수들의 길을 살려주고 있지만요. 네. 뭐 적극적으로 저렇게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는 감독 상당히 선수들로서는 사기가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어느 경기보다 이제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지션 변경하는 부분도 사실 감독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예, 3세트의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선수들과 같이 화이팅해주면서 그러면서 선수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로공사가 경기를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가장이 이 모습을 네. 계속해서 자주 볼 수 있는 도로공사가 되길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공사가 기업은행에게 3대 역전승 얻으면서 승점 2점 그리고 기업은행 승점 1점을 따내면서 계속되는 중위권 치열한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임경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